오케이. 안녕하세요. 오케이. 네. 이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희는 이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케이, 드실게. 마지막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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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오랜만에 완전 체인데 인사한다니까. 하나, 둘, 셋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저희 한국 호랑이 한번 추고 갑시다. 니 안에 호랑이. 아, 저 근데 조금 이따 얘기하고 해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뭐 할래요? 네, 우리 컴백 스포 좀 해볼까? 아, 형, 야, 스포 다 했어요. 스포 하지 말래. 야, 스포 했어요. 뭐? 안무 힘들다고. 아, 힘들지. 사실 안 힘든 안무가 있어. 제가 은근하게 유니버스한테 스포를 해서 유니버스가 이제 창구가 언제 이렇게 다 스포를 했나 이런 글이 올라왔던 게 많이 했어요. 제가 이제 사진을 그 인별그램에 올릴 때 원샷 이렇게 올리고 고맙습니다. 놀랐어요? 고맙습니다. 김너8층에서 방금 툴룰 난데 완전.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때 V랑 24 김너8층. 이야, 자, 이렇게 다 유니버스한테 일부러 여기서 스포를 했습니다. 노출을 했어요. 유니버스가 이제 저희 스케줄표를 보고 트랙리스트를 보고 아, 스포를 이제 했다는 걸 알아봐 주셔가지고. 그러면 다른 거는 됐고 그냥 그거 하자. 수록곡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거. 그러니까 자기 최애. 아, 자기 최애 거. 노래 부르면 안 되고. 아, 노래 절대 부르면 안 돼. 오케이. 또 자기 거 자기 거 말. 아, 나는 풀만 했어. 유토는 뭐가 제일 좋아? 와. 오늘 너무 곡을 잘 써서 둘이. 맞아요. 빨리 좀 빼고. 그냥 네, 저는 그냥 아 이건 말했죠. 근데 저는 일본에 있을 때는 아예 안 들었었어요. 아, 맞아. 오, 좋은 진짜. 스피커로 듣고 싶어서. 처음 들었을 때 관람자는 되게 새로웠고 구석이 그 노래도 더 게임 아 밴드 네. 아 밴드 네. 되게 그래서 제일 처음 들은 거예요. 두 개요. 아, 두 개. 못 고르겠어요. 되게 저는 되게 페어하네요. 네. 저는 관람자도 타이틀이어야 된다고 생각. 진짜 이 방준 씨, 아 왜 그러세요? 아 진짜. 아 근데 진심이라서. 아니 역시 사람이 군대를 다녀야 진짜 어른이 된다고. 아 진짜. 진짜 너무 좋아. 저는 그 부모님한테 들려드렸는데, 네. 부모님이 그 한번 전 앨범 중에서 가장 네. 어느 정도. 맞아. 와. 아 진짜로 맞아. 진짜로. 수록곡이 이렇게 다 좋았던 적이 처음.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신 곡이 뭔가요? 그거는 제가 한번 더 들어볼게요. 와. 너 형은요? 저는 아 모르겠어요. 솔직히 너무 다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최 제가 예를 들어 그 우리 더 블랙홀 때는 네. 제가 동물 샤워를 거의 찬양했잖아요. 킹 샤워, 킹 샤워 했잖아요. 이번에는 어디에 킹을 붙여야 되는지. 그냥 킹 바이 츄네요, 완전. 킹 바이 츄. 킹 바이 츄. 김남차. 네, 갈람차. 아, 그래도 킹보다는 가시 더 좋네요. 가시 더 감사합니다. 수진 씨는요? 저요? 저는 그때 얘기했는데 풀만한 거 말고. 풀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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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만해. 킹마이네. 우석 씨는요? 킹만해. 저요? 누가 쓴 거 말고. 제가 쓴 거 말고 저는. 다 썼다. 아 맞네. 너가 작곡한 거 말고. 박사 중에. 저요? 저도 쿨만해. 아 근데 쿨만해이면서 우석이의 랩이 좋았어. 아 맞아. 랩? 아니, 그리고 너무 잘했어. 이번 앨범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 우석이의 랩이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유치월장을 했을 줄 몰랐어. 그리고 이것도 약간 스포일 수 있는데 제가 쿨만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제가 유일하게 후렴을 부른 노래예요. 오. 아 여기까지 완전 돼? 아 알았어. 예란이 형은요? 아니 우리 이번 선동훈이 아저씨 선동훈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아 킹덤 나도 킹덤 우리 모든 멤버 목소리 들어와 있다. 맞아요.
그래서 이번 앨범에서 이번 앨범에서 더 게임. 더 게임. 오, 더 게임 좋지. 네, 맞아. 여원 씨는요? 저는 사실 이제 키노의 그 작업물들의 미니밀 속속들이 빼내서 이제 제가 듣기 때문에 맞아요. 콜마네임을 제일 좋아했는데 콜마네임은 사실 옛날부터 저는 한참 옛날부터 들어서가지고 네. 저한테 지금 가장 신선한 노래는 더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더게임 정말 더게임은 그 뭔가 제가 콜마네임 처음 들었을 때처럼 생활할 때 계속 흥얼흥얼거리게 되는 노래. 네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 곡 제외하고는 더게임을 진짜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한탕을 정말 좋아해요. 한탕을 너무 좋아해요. 합격 없으면 어떡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요. 저는 한탕 밑으로 그러니까 후렴에서 지동이 그 높은 그 뭔가 있잖아요. 더게임? 아니 한탕. 한탕에서 형이 새로운 소리 연구했다고 그거 한 거 있잖아요. 뭐지? 그 위켄드 친구. 와 저 저 거기 그 거기서 진짜 와 희열 맨날 들을 때마다. 그러면 현재 배드 영큐입니다. 아 유토 몰라요. 관람차. 아 근데 더 게임은 나 없으면 안 되지 않아? 에? 더 게임은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노래가. 앞에 인트로. 그건 맞아. 아 맞아 맞아. 신밖에 못해. 나는 내가. 네 호랑이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우리 키노의 호랑이는 노래 마지막으로 저희는 연습하러 가겠습니다. 네, 혹시 그 호랑이가 굉장히 안무가 멋있고 어렵잖아요. 네네. 저희 이번 타이틀 필링라인 안무가 어느 정도 힘든가요? 아 사실 호랑이 안무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이제 그 슈퍼엠 선배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떤 게 더 좋다 말다를 떠나서 힘들다 힘들다로만 따지면 필링라인이 한 1.5배 정도 나옵니다. 와 제가 또 호랑이 엄청 좋아하거든요. 네 혹시 진짜 좋아하시지 않나요? 조금만 보여주시면 예 제대로 보여주세요. 니 펜타곤 진 호랑이. 자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아이고 무거워. 네 시작. 니 안에 호랑이. 야. 요 불금 있는 야규 강식의 forest. 요 불금 있는 야규 강식의 forest. 무스켓속에 타오르던 볼시 멈추지 못하게 서둘러 날 밟지. Don't tie me tie me. 난 찍었다. 아, 진짜 멋있다. 키노랑이. 진호랑이? 네, 네 안에 키노랑이?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멋있다. 아 맞다. 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돈을 주세요. 연금? 야, 저 여러분 제 공연비 1,000원으로 올랐습니다. 아이고. 야, 나도 줄게. 와. 아, 저 진호 형보다는 돈이 좀 적네요. 돈이 없어. 1300원이나 벌었습니다 여러분! 괜찮아 맞아 괜찮아 고급이 됩니다. 아무튼 네. 우리 웨이버스 저희 펜타곤 오랜만에 연습 직전에 잠깐 인사드렸는데 아무쪼록 새해 복 너무 많이 드리고 싶고 저희가 2022년에는 우리가 유니버스랑 조금 다양한 활동으로 더 많이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언제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하루 연습해주신 위버스 사랑해요. Bye bye. I love you. Happy New Year. Happy New Year. Happy New Year.
바이바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. 끌게요. 하나, 둘, 셋. 바이바이. 하트 해주세요. 하트. 하트 해달래요. 시원 씨. 하트 해주세요. 하트 해달래? 아, 한국어로 해달래. 어, 하트 해달래요. 하트 해달래요. 아, 하트 해달래. 아무튼 저는 1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